얼마 전에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.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대구 시민과 여기 의료진의 힘으로 정말 힘겹게 이룩한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뻔뻔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.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많은 국민을 속였습니다. 국민을 똑같이 섬기겠다 해놓고 국민을 달갈이 찢어놨습니다. 탈원전 아무 문제 없다더니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전기요금, 가스요금 줄줄이 올린다고 합니다. 의료진과 또 국민의힘, 또 작년에 대구에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대구 시민과 여기 의료진의 힘으로 정말 힘겹게 이룩한 이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뻔뻔합니다. 또 준비되지도 않은 위드 코로나 병상 만 개 이상 준비됐다고 자신하더니 지금 위중한 분들도 지금 병상을 찾지 못해 재택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.